실제 군대에서 사용되던 시계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마라톤이라는 브랜드를 놓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올라선 1980년대 이후의 수많은 미국군 시계들이 바로 이 마라톤이라는 브랜드의 손에 의해 탄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은 딱히 역사가 긴 회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 자체는 1940년대부터 존재했지만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형태의 마라톤은 1980년대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웨인 브라더스라는 캐나다의 시계 유통업체가 갈레라는 스위스의 역사적인 시계회사를 섭외를 해서 미국군과 캐나다군을 위해서 단단하고 신뢰할 만한 군용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게 마라톤의 시초입니다. 처음에는 캐나다의 스펠링을 뒤집어 쓴 에단액을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마라톤이라는 이름이 이를 대체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마라톤은 야전에서 필요한 다목적 필드 시계나 고성능 다이버 시계, 크로노그래프, 항법 시계 같은 튼튼하고 기능적인 제품들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매단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 마라톤의 모든 시계는 현재까지도 미국 국방부의 MIL-W-46374 G 스펙이 요구하는 성능 수준과 검정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브랜드가 와루아치즈를 통해서 한국에 드디어 상륙을 합니다. 마라톤의 라인업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시계가 워낙 많아서 첫 시계를 뭘로 할지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고심 끝에 제너럴 퍼포즈 메커니컬, 줄여서 GPM이라고 불리는 시계를 가장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라톤이 만든 여러 군용 시계들 중에서 80년대 중반에 나온 가장 전설적인 시계라고 할 수 있는 GG-W-113을 충실하게 리메이크한 제품입니다. 한국 시장 가격은 108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구매처 정보는 고정 댓글과 영상 정보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GG-W-113은 1967년부터 1980년대 중후반까지 활용됐던 미국 국방부의 시계 스펙입니다. 쿼츠 군용 시계가 등장하기 직전까지 미국군이 사용하던 가장 정확한 시계로서 파일럿들에게 항공 시계로 지급되어 활용되었습니다. 해밀턴과 벤루스, 마라톤, 그리고 글라이신이 알투스라는 이름으로 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밀턴이나 벤루스와 달리 마라톤은 오로지 1984년부터 86년까지만 이 스펙의 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희귀하게 여겨지고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적어서 희귀한 것뿐만 아니라 마라톤 버전의 GG-W-113은 디자인도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분화구처럼 생긴 36mm 직경의 케이스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다이얼은 다른 어떤 시계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영국군의 G10 시계 케이스와도 살짝 비슷한 감이 있지만은 세밀함에서 마라톤의 케이스가 압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의 다이얼들이 브랜드명을 다 생략하고 있는데 반해서 마라톤 버전의 GG-W-113은 브랜드명과 미국 정부 프린트가 들어가고 삼중수소와 방사능과 관련된 표시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는 점도 독특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GPM은 사이즈는 물론이고 에타 2801 수동 무브먼트까지 전설적인 원조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조는 트리튬 야광 도료를 다이얼에 직접 바르는 방식으로 제작이 됐었는데 이건 방사능 노출의 위협 때문에 현대에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제작 방식입니다. 요즘은 방사능이 있는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트리튬 가스를 캡슐에 따로 담아서 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PM은 원조와 달리 트리튬 가스 캡슐을 다이얼에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디자인 변경이 다소 있게 됐습니다. 이 트리튬 가스 튜브는 축광 방식의 야광과 달리 따로 빛을 쬐지 않아도 어두운 곳에만 가면 자체 발광을 합니다. 마라톤 말고도 GG-W-113을 재해석한 시계를 내놓는 원조회사들이 더 있긴 합니다. 해밀턴의 카키 메커니컬은 원조에 다른 큰 변경을 가하진 않았지만 사이즈를 38mm로 키워서 현대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게 변형을 한 수동시계이고요. 글라이신의 컴뱃6 같은 경우는 아예 43mm로 케이스를 커다랗게 키워서 100m 방수 성능을 가진 전천후 오토매틱 시계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각각의 시계마다 대체 불가능한 매력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에도 활용됐던 역사적인 시계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절충시킨 시계를 찾는다면 해밀턴이 더 나은 선택일 테고요. 좀 더 투박하게 생겼지만은 해밀턴보다는 크고 튼튼한 시계를 선호하신다면 글라이신이 좋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마라톤이 만들던 전설적인 GG-W-13을 거의 그대로 되살린 시계는 이 GPM이 유일합니다. 가격은 GPM이 해밀턴이나 글라이신의 시계들보다 훨씬 더 비싼데 그만큼 만듦새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아무리 확대해서 찍어봐도 굴욕이 없는 이 GPM의 꼼꼼한 마감과 완성도는 독일 회사 슈토바가 내놓는 플리거 시계들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감히 미국군 필드 시계 중에서 완성도 측면에서는 끝판왕이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PM의 케이스 직경은 36mm이고 용두 부분을 포함한 좌우의 길이는 38mm가 나옵니다. 다이얼 부분만 직경을 재면 32mm가 되네요. 러그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길이는 44mm입니다. 방수 성능은 공식적으로 30m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계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방수 성능 테스트를 했다고 하니까 간단한 수상 활동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하루 종일 수영장에 있는 상황 같은 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께는 여전히 얇기는 하지만 수동시계치고는 다소 두께가 있는 10.7mm이고요. 기본으로 포함된 나토줄을 장착한 상태에서의 무게는 56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러그의 폭은 16mm로 남자 시계 중에서는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줄질에 친화적인 드리드 러그를 적용했지만은 정말 흔하지 않은 좁은 러그라서 마라톤에서 제공하는 시계줄 외에 다른 시계줄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5.2cm 손목 둘레에 노생활님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아마 GPM은 손목이 가는 분들한테는 복음 같은 시계가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러그 투 러그가 짧은 데다가 다이얼 직경도 작아서 어지간히 가는 손목 위에 올려봐도 전혀 크지 않은 느낌이 드는 시계입니다. 러그 폭이 16mm라서 더욱 시계가 작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두께도 두껍지 않고 무게도 가벼워서 가는 손목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17.8cm 손목 둘레에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저한테는 바둑알을 올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시계가 작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긴 걸 보면은 누가 봐도 군용 필드 시계이기 때문에 여성용 시계를 찬 듯한 느낌은 주지 않고요. 다소 낯설어 보이는 사이즈에 눈을 익히고 나면은 편안한 착용감과 엄청난 실용성에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작고 가벼워서 손목 위에서 시계가 사라지는 듯한 마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손목 사이즈가 딱 제 손목 사이즈 정도인데 실제로 몇 주 차보시면은 왜 미국 국방부가 파일럿들한테 지급한 가장 좋은 시계의 사이즈를 이렇게 작게 잡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케이스는 업계의 표준과도 같은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계처럼 베젤을 별도의 조각으로 만들지 않고 시계 유리가 끝나는 부분에서 골고루 아래 방향으로 멋진 곡선을 그리면서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소 평면적이고 두툼한 사각형 러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다리 위에 분화구가 올라가 있는 듯한 독특하고 재밌는 느낌의 케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케이스의 오른쪽은 약간 3시 방향 바깥쪽으로 곡선을 연장을 시켜서 용두의 일부분을 보호해주는 크라운 가드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도 재밌습니다. 케이스의 표면은 아주 작은 입자를 분사해서 비비는 방식으로 아주 매끈하게 비드 블라스트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기능적으로 빛을 받아도 번쩍이지 않도록 만들어서 착용자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이고요. 심미적으로 봤을 때는 케이스가 스틸 같은 거칠고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실크처럼 매끈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게 해줍니다. 5.3mm 지름의 용두의 측면에는 잡기 좋도록 코인 엣지를 적용해 놨고요. 정면에는 별다른 표기 없이 깨끗하게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비드블라스트 처리를 했습니다.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유리는 아주 강하게 무반사 처리를 해놓아서 다이얼을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보통 시계 촬영을 할 때 다른 시계 같으면은 유리가 조명을 너무 강하게 반사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촬영 각도를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마라톤의 이 시계는 어느 각도에서도 마치 유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촬영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무광의 검은색 다이얼은 미군 시계의 고전적인 형태를 거의 그대로 보여줍니다. 흰색의 시간 인덱스가 두 줄로 프린트가 되어 있어서 바깥쪽의 큰 아라비아 숫자는 1부터 12시까지를 표현을 하고 안쪽의 작은 아라비아 숫자는 13시부터 24시까지를 표현합니다. 다이얼 가장자리에는 야광 기능을 담당하는 트리튬 튜브가 12개가 돌아가면서 부착이 되어 있고 그 사이로 초와 분단위를 표현하는 세부 눈금들이 촘촘하게 흰색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흰색의 시분침은 주사기 모양인데 트리튬 튜브가 역시 부착이 되어 있고요. 가느다란 초침의 끝에마저도 트리튬 튜브를 부착해서 야간에도 초단위까지 정확하게 시간을 파악할 수 있게끔 배려를 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마라톤이라는 브랜드명과 미국 정부 프린트가 들어가 있고요. 3시 방향에는 방사능 심벌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 9시 방향에는 트리튬을 나타내는 H3 프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6시 방향에는 무브먼트에 들어간 17개의 인공 보석을 의미하는 프린트가 들어가 있고 다이얼의 맨 밑에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스위스 메이드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마라톤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디자인은 캐나다에서 하고 생산은 스위스에서 해왔습니다. GPM의 다이얼의 품질은 감동적인 수준입니다. 확대된 영상으로 보시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시계가 다른 시계보다 많이 작은 32mm 사이즈의 다이얼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은 다이얼 안에 이 촘촘하고 작은 프린트들이 눈시릴 정도로 선명한 해상도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분 초침에도 거칠게 잘린 절단면이 보이지 않고 트리튬 튜브들도 다 정위치에 삐뚤지 않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의 마감에 대해서 집요한 걸로 유명한 독일 시계라고 말해도 믿을 정도의 품질을 보여줍니다. 다이얼 사이즈가 작고 프린트가 된 것들이 꽤 많아서 너무 다이얼이 번잡한 것 같고 가독성이 걱정된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맨눈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큼 시간 읽기에 필수적인 것들은 충분히 큼직큼직하게 나왔습니다. 이 시계의 야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에 별도로 축광을 할 필요가 없이 24시간 자체 발광하는 트리튬 가스 튜브를 활용을 했습니다. 트리튬의 반감기가 12.3년이니까 생산 후 한 10년 정도까지는 밝기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인덱스와 시분 초침에는 다 녹색의 야광을 적용을 했고 60분 방향에는 그러니까 12시 방향에는 오렌지색의 야광을 적용해서 어둠 속에서도 시계 방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게 멋집니다. 혹시라도 방사능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면은 트리튬의 방사능은 인간의 피부를 투과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고 그나마도 캡슐에 잘 쌓여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피폭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계를 구동시키는 엔진으로는 에타 2801-2 수동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80년대 중반의 원조 모델과 같은 무브먼트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메커니즘 자체는 유명한 에타 2824-2 오토매틱 무브먼트에서 오토매틱 와인딩에 필요한 부품들과 날짜 기능을 제거한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리저브는 오토매틱 버전보다 4시간 정도 더 긴 42시간이고 나머지 스펙은 2824와 거의 동일합니다. 평균 1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7초 정도에 최대 5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조정이 된 무브먼트고요. 시계는 작아도 용두는 잡기 좋게 큼직하게 나왔기 때문에 동력을 주는데 불편을 겪으실 일은 없습니다. 용두가 들어가 있는 기본 상태에서 용두를 위쪽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메인 스프링이 감기게 됩니다. 수동 모델이기 때문에 오로지 손으로 돌려서만 동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신다면 아침이나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정해놓고 시계를 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수동감기 기능은 내구성도 약하고 감기는 느낌도 다소 부실한데 반해서 이 무브먼트는 묵직하고 실체감 있는 스프링의 반발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날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용두를 한 칸 뽑으시면 바로 초침이 멈추면서 해킹이 되고 군침을 돌려서 시간에 맞추실 수 있습니다. 군침은 적절한 속도로 손의 움직임에 반응을 해줍니다. 시계를 뒤로 뒤집어서 나토줄을 제거해서 보시면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된 솔리드 케이스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가 된 바탕 위에 시계의 상세 스펙을 촘촘하게 새겨놨습니다. 맨 위에는 모델명이 적혀있고 그 뒤에는 현행 MIL-W46374G라는 미국 국방부의 스펙을 충족하는 시계라는 설명이 있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가지 코드들과 야광과 관련된 사항들이 은곽으로 빽빽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필드 시계에서 원조에 충실한답시고 나오는 기본 나일론 줄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필드 시계가 제대로 된 가죽줄에 연결했을 때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마라톤의 GPM만큼은 예외입니다. 기본으로 달려온 검은색의 싱글패스 나일론 줄이 찰떡같이 어울립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나토줄의 품질이 다른 저질 나토줄보다 괜찮다는 사실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싸구려 나토줄에 비해서 촉감도 좋고 짜임도 더 두툼하고 튼튼한 느낌이 들고 광택도 덜 천박합니다. 키퍼도 나일론 소재로 제작이 됐고 검은색의 버클은 매우 작고 얼핏 부실해 보이게 만들어졌지만 유격이나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버클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가지 줄을 시험해 볼 생각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본 나토줄에 큰 불만을 느끼지 않고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총평의 시간입니다. 마라톤의 GPM은 미국군 시계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1980년대 중반에 같은 회사가 만들었던 GGW113을 원조보다도 더 충실하고 꼼꼼하고 단단하게 만들어낸 시계입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미국인 시계의 디자인은 요새 아무나 다 만드는데 뭐 다른 게 있겠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다소 있었는데 직접 보니까 다른 허접한 오마주 군용 시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동안 저질 시계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치료되는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군용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원조 회사의 리메이크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장해야 할 시계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다만 GPM이 군용 시계 매니아층을 벗어난 일반 대중들한테 얼마만큼 호소력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이즈도 많이 작고 생긴 것도 특이한 편이라서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면 선뜻 손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아무런 타협 없이 고지식하게 원조에 충실하게 만든 시계라는 게 장점이면서 한계점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마라톤이 좀 더 사이즈를 키운 버전이나 오토매틱 버전도 만들면서 좀 더 대중성도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한국에 드디어 상륙한 전설적인 군용 시계 마라톤의 GPM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